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네, 맞아요. 오늘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로 뭐 영상을 만들어서 따로 팔아라부터 정말 별의별 이상한 제안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제안만큼은 정말 반갑게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 여러분들, 이 길벗 출판사에서 나온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 다들 아시죠? 아마 디자인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무따기 시리즈 리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반겼던 이유는 실제로 저도 포토샵일러 처음 공부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공부를 할 때 지금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학원을 다닌다거나 개인 레슨을 받기엔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시간적인 면에서도 부담 아닌 부담이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바로 책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디자인이 정말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일이 디자인과는 무관한 일이라 할지라도 대학생활이나 회사생활 또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에서 이제 디자인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답니다. 그리고 그런 디자인을 시작하기에 있어 가장 기본 중에 기본 툴이 바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고요. 가령 포토샵으로 사진을 보정하고 배너도 만들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일러스트레이터로 명함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고 로고도 만들 수 있어요. 영상을 편집하는 프리미어 프로, 모션 그래픽을 주는 애프터 이펙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이미 다뤄보신 분이시라면 공감을 하실 텐데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든 걸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일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처럼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래픽 디자인을 시작하기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툴이랍니다. 오늘 디자인 연구소 제목이 책만 보고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독학할 수 있을까 잖아요. 여러분들이 포토샵 일러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한다면 학원에서 배울 수 있고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과외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지금처럼 유튜브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데요. 물론 저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책을 본다는 것은요 가장 기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만 해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참고 서적이 아니에요. 제가 첫 출간일을 물어보니까 1999년도부터 시작된 디자인 책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다듬어지고 정리가 되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친절한 우디씨라고 해도 차마 강좌에서 다 설명드리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책은요, 한 권의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내용을 마치 백과사전처럼 만들어 놨어요. 물론 책이라는 게 처음 펼쳐서 공부를 시작하면 사실 지루할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책의 제목처럼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무작정 따라하기라고 해서 두서없이 따라하는 게 아닌 마치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처럼 체계적이고 예제 파일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따라해볼 수도 있게끔 만들어져 있답니다. 물론 예제 파일들이 모두 다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 설치 방법부터 툴과 패널 설명 그리고 소소한 팁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얼마나 체계적인지 예제를 하나 따라해 볼까요? 예제 파일은 포토샵에서 02 선수 JPG를 가지고 오라네요. 디스톨트 기능으로 그림자를 만드는 예제고요. 먼저 빠른 선택 도구를 선택해서 인물의 선택 영역을 다 지정하라고 하네요. 손도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발까지도 선택 영역으로 다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을 다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인물을 복제하기 위해서 Ctrl-C, Ctrl-V를 하고요. 복제된 이미지에 검은색을 채워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상단에 에디트에 들어가서 Fill 메뉴로 들어가래요. 그리고 컨텐츠는 블랙으로 하고 여기 밑에 있는 Preserve Transparency를 체크를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OK를 눌러보면 이렇게 검은색의 그림자가 채워졌네요. 세 번째 순서에서 그림자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단에 에디트에 들어가서 트랜스폼 그리고 디스톨트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이런 식으로 왜곡을 시켜라고 하네요. 그림자 모양처럼 이렇게 왜곡을 시켜볼게요. 다 있으면 엔터를 치고요.
그림자의 투명도는 35%로 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포토샵 단축키 편에서 알려드린 적 있는데 한번 써먹어 볼까요? 그냥 원하는 레이어가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빠르게 키보드에 있는 숫자 3, 5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35% 투명도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복사해뒀던 인물을 다시 컨트롤 V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그림자 모양이 겹쳐지게끔 만들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하면 그림자 만들기 끝입니다. 정말 말이 무작정 따라하기지 설명이 순서대로 잘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해 볼수 있어요. 제가 오늘 디자인 연구소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비록 리뷰 요청을 받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정말 책이라는 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독학을 하거나 실력을 더 올리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기본 요소예요. 그러니까 뭐 학원을 가건 유튜브를 보건 책을 본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책처럼 잘 다듬어 줄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왕 책 보고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공부한다면요, 이 기퍼 출판사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로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1위래요, 1위. 그리고 이건 별건 아니지만 책을 구매하면요, 이렇게 노트북에 붙일 수 있는 예쁜 스티커도 준다고 해요. 우리 왜 이런 사소한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럼 오늘 디자인 연구소는 여기까지고요. 아, 그리고 영상 아래 글도 꼭 펼쳐보세요. 그럼 다음 디자인 연구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